2023년 4월 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한 법정 출두를 앞두고 뉴욕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확산된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대규모 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기 쇼핑앱 중 하나인 핀도도의 안드로이드 앱이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한 법정 출두를 앞두고 뉴욕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맨하튼에서 머무는 동안 뉴욕시가 경찰을 총 출동시킬 전망입니다. 이미 거리 곳곳에는 바리케이트가 들어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해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당일에는 맨하튼 주요 도로를 폐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이곳의 트럼프 타워에서 묵은 뒤 내일 뉴욕 지방검찰청에서 머그샷을 찍고 지문과 DNA를 채취당한 뒤 오후 맨하튼 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자신의 기소 사실을 통지받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후 확산된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최근 급격히 둔화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에는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2월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 규모는 89억 달러로 이는 2월 16일까지 10거래일 동안 매수한 170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SVB 파산 이후 나타난 은행 위기가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대규모 인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포트워스의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센터에서 1,027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중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해당 센터는 월마트의 첫 번째 온라인 주문 전용 시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월마트는 포트워스 외에도 뉴저지 패트릭타운, 캘리포니아 치노, 플로리다 데븐포트,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센터 직원들을 수백여 명 감원합니다. 월마트 측은 이번 구조 조정이 고객의 미래 요구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주말 저녁 근무조 감축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원 대상 직원들이 다른 월마트 지점에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마트는 다음 회계연도에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인기 쇼핑 앱 중 하나인 핀도도의 안드로이드 앱이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일 CNN은 제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의 전문가에게 자체 의뢰한 결과 월평균 7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의 쇼핑 앱 핀도도에서 이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휴대전화의 보안을 손쉽게 뚫고 다른 앱을 통한 활동을 비롯해 각종 알림 및 사적인 메시지, 설정 변경까지 모조리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핀도도는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개인정보 침해를 자행했다며 핀도도 내 악성 소프트웨어는
한 번 설치하면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핀도더는 자사 앱에 악성 코드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등 산유국들이 1일 116만 배럴의 깜짝 감산을 발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일 열린 핀란드 총선에서 친기업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30대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4월 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